자, 민석이 형님께서 한국처럼 아까 살풀이라는 거는 살풀 쳤을 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설명할게요. 살. 살이라는 건 나쁜 기운, 내 몸이 찌뿌둥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풀이는 한국말, 수학풀이, 국악풀이, 산수풀이, 문제풀이, 그리고 골치 아픈 머리, 머리 푼다, 몸을 푼다, 이런 데도 풀입니다. 안 좋은 기운을 춤으로 춤을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쫙 뻗어야 완전 살풀이지, 그냥 무속적인 느낌이 있는 춤은 아닙니다. 흔히들 민속학과 무속학을 같이 홍보하는데, 무속학과 민속학은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뿌리는 같은데, 무속하는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우리 음악을 갖다가 구탈 때 쓰는 음악입니다. 가운데 눈대, 뭐 여러 가지 춤사위에 다 무속인들이 막 뛰고 있는데, 일태면 무당님 구탈 때 뛰는 거 있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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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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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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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이거는 원래 옛날에 갑옷 입은 고려시대 장군들 춤을 추셨어요. 칼을 듣고 갑옷을 입었죠? 천리기라고 치마가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치마를 입었는데, 새로 만든 옷을 입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새로 만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무더기 치면 못 나가잖아요, 남자춤은요. 남자춤의 특징은 연봉대, 안 갔다, 허리고, 자반, 허리 꺾고, 그 다음에, 탕, 땅, 따꾹, 땅, 땅, 따꾹, 땅, 땅, 따꾹, 따당, 따꾹, 따. 이게 남자춤이에요. 여자는 따, 따, 쿵, 따라라라, 쿵, 따, 쿵, 따. 동전 같은데 악센트에서 남자, 여자 틀린 게 있죠. 억양이 틀리듯이. 자, 그런 걸 생각해야지 항상 민속학에 빠지고 나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자, 능계장단에 맞춰가지고 태평을 신할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번에 보여드린 거는 여기가 서울시하고도 신촌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강이 뭐냐면 한강입니다. 한강 수타령에 맞춰가지고 남자 모양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없네요.